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냉면입니다. 오늘은 우리 송정 바닷가 장애인 통로 자체 내에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여기가 참 말썽이 많았던 자리입니다. 장애인들이 완전히 불편을 하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. 그런데 제가 구의원을 좀 불러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좀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공사를 끝난 겁니다. 요 자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계속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자, 단대 잘 맞춰 놨습니다. 여러분들 해체 내려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쭉 가면서 참 너무 보기 좋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자, 다시 돌아서 또 다른 데를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여기가 한 개 더 있었더라면 참 좋았는데, 요 자리가 지금 한 개가 더 있었더라면 딱 좋았는데. 자, 둘러가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진짜 너무 좋네요. 기분이 좋습니다. 우리 구의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해운대 구청에서도 저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는 계단을 하고 거의 마쳤네요. 야, 더 기분 좋아. 우리 구의에 감사합니다. 참 말썽이 많았던 곳입니다. 이 자리가 지금 제가 앞으로 가고 있는 이 자리는 이렇게 자, 여러분들 여기에도 장애인 통로거든요. 좀 잘해놨지요. 이렇게 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 이렇게 잘해놨습니다. 장애 헬체 내려놓은 거는 아무 걱정 없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내주겠습니다. 근데 여기 모래 안 들어가게 돼 있네, 길이. 자, 이렇게 이게 장애인 헬체입니다. 여기에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